79년생이라 제가 여기서 100일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에서 엄마가 나서 70년대에 제가 들어왔고 근데 그 어려서는 기억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기억은 8살부터 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 기억은 8살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빙수통에다가 이렇게 호스 이렇게 꽂아서 빙수도 막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컵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빙수도 막 주던 시절 뭐 수박도 막 잘라서 통에다 담아.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풍경이 그냥 다 물론 학고방 나무로 된 단층이었고 뭐 복숭아니 뭐 사과니 막 이런 것도 다 퐁퐁물을 집 앞집마다 다 갖다 놓고 씻어서 그대로 이렇게 팔던 시장은 김장시장이 있었었어요. 김장시장. 성남에요? 네. 중앙시장? 중앙시장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게 70년대 초반에? 네네. 그 제가 한 그 정도니까 한 80년도 되겠죠. 제가 그때 70년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후반. 네. 80년도에는 여기 김장시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 리어커로 옛날에는 지금들은 뭐 10포기, 15포기 하지만 옛날에는 50포기, 100포기, 막 200포기 막 이렇게 할 때니까 리어커로 막 배추를 옮겨주고 막 이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제가 8살에 저희 6년맨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남동생이 그때 이제 두 돌 정도 됐어요. 맨 막내가. 그래서 제가 치아풍지서가 나왔는데 학교를 못 갔어요. 엄마가 보내질 않았어요. 막내가 너무 어려서 제가 1년을 어버키어서 그 연기를 해놓고 제가 9살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가락동 시장이 있고 근데 옛날에는 가락동 시장이 생기기 전에 천호동에 이제 풍납동 시장이라고 있을 때 제가 그때가 8살, 9살 무렵에 한 3년을 따라다녔어요. 새벽에 3시면은 이제 집 앞에 용달이 오면 엄마랑 같이 가서 새벽 야시장이에요. 거기서 저는 이제 뭘 이거 할 수가 없고 조그마다 보니까 이제 리어커 이런 걸 이제 보관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짜장면 400원이고 김밥 200원 한 시절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네. 근데 그때가 제가 9살 때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저는 하는 게 이제 그 용달을 같이 타고 재료를 가져가서 엄마가 칼국수를 끓여 팔고 할 동안 저는 이제 재료를 사다 주고 물이 없잖아요. 물 길러다 주고 그리고 전 초등학교 때니까 이제 그때 570번, 66번, 36번 이런 게 버스가 있을 당시니까 그때 이제 버스리가 60원 할 때예요. 60원 할 때 제가 거기를 3년을 엄마를 따라다녀서 새벽 3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시간이 6시 반에는 성남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제 동생하고 언니 깨워서 이제 씻고 아침에 학교를 철거민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을 배당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성남을 들어와서 이제 철거민으로 들어오니까 배당을 주잖아요. 집을 배당을 줬을 때 그 집을 팔아서 저희 언니 치료비를 썼기 때문에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떡방앗간에 그냥 뭐 보증금 없이 이제 기술로만 들어와서 떡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맨날 술로 옛날 어른들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맨날 이것만 술을 많이 드시는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육남매를 성남에 왔을 때는 배수관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정말 무릎 밑에까지 빠졌어요. 이 도로가 찻길이 장화신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이렇게 딱 낑겨놓고 놓으면 배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전체가 여기 구시청부터 쭉 여기가 다 탄천을 이어서 서울공항 그쪽까지 다 개천. 네, 개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게 찻길이 아니고 다 개천이어서 뭐 개구리, 메뚜기 그쪽 밑에서 다 넘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서 놀고 다니고 지금은 서울공항이 그때 들어섰지만 거기가 서울공항이 아니었고 옛날에 이제 문댕이촌이라고 해가지고 들으셨죠? 그쪽으로 넘어까지 저희가 이제 뭐 아카시아 꽃을 따라다니고 막 네 맞아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전을 했잖아요. 네. 네. 문제가 돼서 이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으로 해서 아카시아 나무에 막 따로 다니고 여기가 전체가 풀숲이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영도계가 어디였냐면요. 한전 있죠. 네. 한전이 지금은 깎아서 한전을 졌지만 저희가 한 8살, 9살 때는 꼭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교회를 가요. 그럼 노란 이렇게 봉투에다가 막 과자, 사탕 몇 개씩 넣어서 줄 때, 줄 시절인데, 영도교회가 그 군용 치는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터가 약간 대머리산이라고 저희가 어려서 불렀는데, 그 산이 약간 나무는 없는데 약간 풀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그 터였어요. 약간 산처럼. 거기서 지불놀이도 하고 할 시절에 영도교회가 거기서 최초로 거기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열었었어요. 한전 네네. 꽃돼지는 그거를 집을 팔고 옛날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너무 집이 춥다 보니까 우풍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다 비닐을 다 쳐요. 집 안에 비닐을 다 치고 거기다 나무를 중간중간 엄마가 남자가 없다 보니까 엄마가 다 중간중간 나무를 박았어요. 그 보온성을 띄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 이게 방 안에 다 단칸방이잖아요. 방 안에는 항상 연탄 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통을 빼가지고 엄마는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야간고를 지원을 해서 갔어요. 성일고등학교 야간고를 지원해서 갔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떡집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진짜 어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큰언니가 시집을 갔고요. 고등학교 때 1학년쯤 돼서 저희 엄마가 떡집을 할 때 저는 야간고를 지원을 해서 엄마는 이게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잖아요. 저희 전집도 마찬가지. 항상 팥을 앙금을 내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팥을 삶으면 제가 그거를 다 봐가지고 앙금을 다 내서 설탕을 넣고 졸여야 3시 50분에 학교를 가거든요. 3시 50분에 가면 이제 부기 타자 이거를 끝나고 나면 11시 한 10분쯤 집에 와요. 수업이 4시 20분이니까 여기서 3시 50분에는 학교를 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떡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한 1년인가? 1년쯤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뇌수술을. 뇌수술을 받게 되셔가지고 인하병원에서 그리고 2년쯤 있는데 다시 재발이 됐어요. 제가 저희가 보증금이 한 200만원에 사는데 빚이 한 2000만원 됐었어요. 저 22살에 제가 딱 떠안은 빚이 2000만원이었어요. 근데 언니들도 있었어요. 위에 두 언니가 있었죠. 네,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우선은 재해주고 네네. 시집 본인이 이제 가장 그것을 네. 네네. 제 동생들은 그때 이제 큰애가 졸업을 하고 나머지 둘은 다 학교 다녔죠. 학생이었어요. 상당히 이렇게 막막했을 것 같아요. 눈물도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갚아야 돼. 갚아야지 나머지를 모든 할 수 있게. 그게 사람이 떡에서 갑자기 전으로 이렇게. 네, 그게 운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희 엄마가 이제 물론 떡 기술로 이제 성남을 들어오셨는데 옛날에 이제 이 시장이 철거가 이렇게 주변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전을 조금씩 붙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거주지는 서울이셨어요. 그러면 성남이 상인이 성남 거주지가 아니라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할머니가 그만두자마자 바로 저희가 전을 차린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딱 안 좋은 시선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음식을 벌려놓고 팔어. 뭐 이런 거 집에서 대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시장에서 팔어. 야, 신기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그랑땡, 동태전 15개 1,000원씩 팔았어요. 15개 1,000원. 30년 전에. 물가가 되게 많았죠, 그때. 그래서 처음에 전이 주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전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15개 1,000원이니까 5만원어치인가가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5만원어치가 딱 주문이 들어왔는데 삼양라면 박스는 좀 길쭉해요. 직상으로. 그리고 깊어요. 그걸로 한 가득 꽉 채워갖고 5만원이었어요. 그 정도. 30년이니까. 그때는 누구누구? 큰 언니랑 저랑 했어요. 왜냐면 작은 언니는 그때 아기가 어렸고 저는 시집을 안 갔었고 그리고 제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작은 언니가 또 투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꼬지를 껴주면서 언니네 아이들을 다 데려와서 7명 정도 같이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네네. 지금 내가 끝까지. 이걸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지금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좀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자리가 많을수록 좋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그게 편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제가 원래 말이 많지는 않지만 어디 가면 얘기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막상 옆에서 이렇게 딱 마주치니까 오늘은 조금 약간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서로 이제 그 뭐랄까 문화가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는 그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 라떼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라떼 세대들은 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젊은이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윗세대 분들은 진짜 사는 게 어려웠던 그런 세대들 있잖아요. 진짜 약간 가난했던 그때 세대들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나름대로 공통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없으면 부모님들이 없어서 못해줬고 어려워서 못해줬는데 나름대로 이제 사랑도 받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시집 갈 때 속옷 하나 더 얹어줄게 너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끔 옆집에서 막 이렇게 막 구해다가 오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데 그렇게 살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희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 나이 때는 다들 웬만큼은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눈을 돌렸을 때 찾기는 힘드니까 대신에 이제 저희는 여기가 각박한 거예요. 그렇지. 머리 정신이 각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죽 당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내 또래가 막 난 너무 힘들었어 이런 것도 듣기 싫고 막 그렇다고 막 너무 사랑받으면 잘한 그런 사람들을 봐도 너무 질투가 나고 짜증나고 짜증나고 그런 애들을 보면은 이제 당장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약해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저희는 막 그렇게 막 몸으로 헤쳐나가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만약에 들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자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얘기를 듣고 아직 상황도 모르지만 얘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참 좋은 사이 같아. 왜냐면 우리도 몰랐던 거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해주는 부분은 또 내가 요즘 세대는 몰랐던 부분을 내가 또 더 알 수도 있고 요즘 세대들은 머리가 정말 복잡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했고 지금 머리 싸움이 있는데 요즘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있잖아요. 근데 골목식당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우리 이제 객관화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절에서 안 돼, 절에서 잘 돼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잘 봐요. 저 계속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백종원 우리 가게 와봐. 이것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내 스타일도 할게. 재래시장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모란시장, 뭐 오일장이라 하지만도 지금 손님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들은 백화점 형식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은 비를 우산을 들고 짐을 들고 내 뭐 이렇게 백을 메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질퍽질퍽하고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손님들이. 근데 재래시장 옛날 오일장 막 이런 거를 뭐 경안시장이니 이런 데를 찾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거를 파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왜냐면 뛰어다가 농사 짓습니다 하고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기 중심가 성남의 여기 중심가의 재래시장이라면 이렇게 진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네 맞아요. 저게 이제 저는 사실 저렇게 지금 제일 문제점이 시에서 하는 게 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네. 저게 총 450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결국 1, 2, 3층을 쓰는 건데 3층은 상권이 아니고 사무실, 뭐 다용도를 쓰는 용도고 지하에는 공동 창고라고 해서 냉장, 냉동,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작업장 이런 게 쓸 수 있고 시장으로 치면 1, 2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층에는 포장마차, 뭐 그런 거 이불, 커튼 이런 게 들어오고 1층이 전형적인 이제 재래시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계획한 건 좋은데 이 시설 자체는 별로예요.
왜냐면 지금 현대시장처럼 이렇게 상점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했잖아요. 그게 18년 네.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12월. 그러니까 뭐 순대가 그렇게 기간이 길진 않네.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 홍제동. 아, 홍제동. 아니, 무슨 빽빽 전기였어요. 근데 거기 프로필 사진이랑 이름 보니까 어? 이분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꺼내서 봤더니 맞는 거예요. 태평전기에 대해서 썼었어요. 이 0215에. 태평전기라고는 안 썼죠. 그냥 철물점과 예술가 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 아저씨가 기타 치는 분이에요. 맞아요. 너무 이런 데가 다 있어가지고 살 것도 없는데 살아서 약간 반지한데 살짝 예. 그래서 1층에 가까운 이제 그리고 해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집이 아직까지는 예. 그 집주인이 한 8년 살으래요. 집세를 안 올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팔든 살아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이사를 갈 여력이 생겨도 그리고 작업실을 두고 써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보다 한 3년 먼저 등단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같이 최종식 올렸거든요. 저도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 파산하니까 신용이 안 좋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뭐 문학상 탔다고 신카 안 만들어줘요. 어쨌든 제가 독립을 하고 정규직 직장을 포기하니까 그 쫓아오는 그게 아주 줄어들었어요. 제가 저를 숨길 수가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고 오랫동안 안 했고 투표도 못 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멀쩡한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제대로 직장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소셜. 제가 소셜 쓰는 거 아무도 방해할 수 없잖아요. 사채업자인데 나 17, 18살짜리 그 애가 돈 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손톱이 막 뽀송뽀송해요. 애기가 근데 이렇게 문신을 하고 흰색 티셔츠에 문신이 비치는 걸 입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있는 것처럼 그 악질적인 기분으로 좀 뭐가 어설퍼. 근데 그게 개인 파산, 회생제도 이런 게 생기면서 어쨌든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참. 그러니까 제 소설에 보면 개인 파산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관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